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.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공식 출범하고 오후에 첫 회의를 엽니다. 선관위는 전당대회 개최 시기와 현재 당원 100%인 전대규칙 개정, 지도체제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. 더불어민주당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 송금 사건 전반을 재수사하는 특검법을 발의합니다. 특검법에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주장도 포함됩니다. 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된 아기욕조 제조사와 유통사 대표들에 대한 선고가 오늘 이뤄집니다. 이들은 욕조 부품 원료를 바꾼 뒤 적합성 검사를 받지 않고 KC 인증을 표시해서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.